겉은 화려한데 돈이 없니? 너는 결혼을 두 번 실패해. 사주요? 사주 좋아하죠? 저는 제 인생이 언제 풀릴지, 남자친구는 언제 사귈지 메모장에다 정말 정말 열심히 적어왔습니다. 바로 올라가나요? 과연 저를 알아맞히실 수 있으실지. 좀 되게 신기하고, 그리고 막 휘파람 같은 걸 부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 영화 파미에서 봤거든요. 와,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얘 얼마나 네가 다른 모습으로 네가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드니. 좀 애매한 게 내가 뭐 확 그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들었으니까 골고루 다 이렇게 뭐 예능 방송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막 흔들고 까부는 모습은 느껴지거든? 느껴지는데 제일 놀라운 게 너무 다른 성격의 사람이고 여린데 어떻게 보면 좀 방종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라는 생각이 들고, 왜 겉은 화려한데 돈이 없니? 몰래 꼬부쳐놓은 돈도 없는 것 같아. 좀 신기했어요. 어떻게 이거를 다 맞추지? 왜 알고 있지? 아, 잔 거야? 아, 저 확인해보고 싶은데 핸드폰 안 가졌네. 무슨 띠지? 닭띠요. 성씨는? 김씨요. 본인한테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겠는데 신기가 있다.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. 약간 신기가 있다. 네. 근데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뭘 잘 맞추진 않아요. 왜 나는 신기인데 잘 못 맞추지? 짜증나네. 이 컨텐츠 그럼 조회수를 한번 해볼까요? 얼마나 잘 맞는지. 40만에? 그리고 머리가 비상해. 굉장히 뭐 여우같이 보이고 생긴 것도. 그 다음에 되게 또 뭐 EQ나 IQ 쪽으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되게 헛똑똑이야. 여우가 가 좀 편이고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. 아,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제가 머리 좋다 생각 안 해서 잔머리를 잘 굴리는 거지 머리를 솔직히 좋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헛똑똑이인가? 헛똑똑이? 나 왜 헛똑똑이야? 나 헛똑똑이 안 할래. 나 헛똑똑이 할래.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. 그게 좀 뭐가 맞으면 좀 이렇게라도 좀 해주면. 아, 네. 잘 듣고 있습니다. 혼자 떠드는 것 같다고. 이거 이제 벗고 얘기하면 안 돼? 한번 벗고 와봐요. 좀 도와줘야겠는데. 아이고. 목소리가 되게 이쁘다. 팔 쓰고 있는데 뭔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맞췄잖아요. 팔 쓰고 있는데 막 계속 맞추시니까 그러게요. 진짜 이거 뭐 무슨 진짜 신의 기운으로 맞추는 건가? 보세요. 아, 저는 음악하고 있는 퀸 와사비라는 사람입니다. 아, 나 들었어. 예능에서 본 것 같아. 아, 진짜요? 이렇게 보니까 좀 답답한 게 덜하다. 주변에 좀 도와줄 사람이나, 제가 데뷔하고 나서 5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회사가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. 언제쯤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좀 서포트해줄 회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? 2년 후에.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그런 컨셉이나 그런 색깔의 음악 말고 완전 좀 진지한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음악도 해보고 싶은데, 이거를 자주 한 곡씩 자주 내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은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조금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내후년에 운이 들었을 때 그때 내 모습을 조금 바꾸는 게 맞지 않냐 싶어. 아, 그리고 도심포맨 그런 데서는 안 나왔었지?
돌싱포맨이요? 돌싱포맨 안 나왔죠. 아니 그 저거 아 미우새 미우새 나왔어. 미우새. 아 미우새. 그래 그럼 거기서 봤나 봐. 거기서 봤어. 내후년에 잘 풀린다는데. 네. 그 미래 본인에게 한마디. 그래 형편 좀 나아졌니? 2년 전에 너란다. 축하한다. 저의 연애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는 어떻게? 연애는 활발하게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. 도화가 있어갖고. 근데 못해요. 그건 네 성격 탓이거나 못하시지. 근데 나는 네. 좀 그 의외의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. 의외의 남자요? 응. 의외의 남자가 어떤 거지? 내가 너 설명해주잖아. 네 눈맞춤으로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. 눈맞춤. 뭐 너희들이 말하는 아티스트. 절대 안 돼. 너는 결혼을 두 번 실패. 두 번 실패. 사랑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네 자아가 너무 강해. 그리고 네 보호망이 너무 많아서 쉽게 융합되는 성격이 아니야. 저 굉장한 로맨티스트인데. 그 노맨만 해. 노맨만 하다고. 방어막이 너무 두꺼워. 방어막도 풀어주셔야 돼. 방어막이 뭐죠? 너 학벌은 좀 좋지 않니? 근데 그러면 나왔어. 이와야 돼요. 그리고 머리가 비상해. 어떤 뭐 EQ나 IQ 쪽으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얘 때리자. 네. 그러니까 경계심. 아 제가 경계심 대한. 있다고요? 네 남자 운은 38에서 41에 생겨. 그때가 네 결혼식이야. 아 결혼은 38세에서 41세 사이에 할 그 운이 들어야 되잖아요. 그때면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면은 제가 돈을 많이 저축을 해놓으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래도 번 돈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아니 잠깐만 그럼 나 그때 결혼을 두 번 한다는 거야? 그리고 외국 보여. 외국. 외국? 네가 자리 잡을 곳이 외국 같아. 왜냐면 너는 이 한국에 큰 미련이 없어서. 그게 또 네 사상하고도 맞고. 돌킹. 외국에서 살 수 있는 팔자라는데 이제 해외 무대 진출해야지. 코첼라? 아니 코첼라뿐만 아니라 정말 슈퍼스타가 되는 거지. 그딴 거 없어요. 그냥 난 내가 좋아. 아 저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계속 끄덕거리시잖아요. 말씀하시는데 다 보이시는 거예요 저한테? 아니 굴기는 뭐 스승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보이는 거고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많이 느끼겠지 제자들이. 아 그래요? 너무 신기하다. 마법사 같아 마법사. 잘 되길 빌게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좋은 기운이 굉장히 남아있으니까 그게 신기든 인기든 끼라는 자체에는 기운이란 소리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다스려서. 감사합니다.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기운이 있을까요? 아 너무 많은 걸 갑자기 우다다다 하니까 녹음했어 안 했어요? 아 너무 못했다. 아! 내가 말했잖아! 아 이거 영상으로 줄게요. 알았어. 통으로 줘. 되게 궁금한 거 많아 보이던데 찾아볼 거예요. 네. 근데 아니에요. 아니 너무 솔직해서 안 좋은 미래도 다 알려주실 것 같아서 살짝 미래가 예견돼 있는 느낌이라 살짝 슬펐어요. 열심히 그래도 점사 봐주셨으니까. 네. 선생님 오늘 열심히 점사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. 제가 까먹지 않게 빨리 메모를 한 다음에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또 봬요. 오늘 1일 벨리검으로 전 보니까 무척이나 덥고 불편하고 어깨도 아프고 굉장히 노고가 많았지만 해볼만한 체험이었고 스스로가 되게 귀여워진 느낌이었고 이렇게 큰 궁궐 같은 곳에서 전 볼 일이 없는데 여기가 예약하려면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. 예약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벨리검 화이팅! "벨리곰은 이 귀엽고 예쁜 캐릭터로 그래도 그나마 사랑은 좀 받았다 하는데 여기서 좀 내 색깔 확실히 잡고 제작진도 좀 고정되게 이렇게 좀 딱 가면 나는 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간다. 100만 충분히 올라간다. 파이팅! 귀여워.